자, 안녕하세요. 엄마TV 뿐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태현과 함께 20분 전신운동 파이팅 하세요. 자, 내 마음은 열어줘부터 갈게요. 헤이. 자, 발은 옆으로 빼면서 팔 바깥쪽으로 밀어주시고요. 헤이. 자, 운동하기 싫은 우리 회원님 마음을 엄마TV가 열어줄게요. 쭉, 쭉. 자, 등은 접지 말고 팔만 밖으로 밀어내면서 어깨 우면 자극할 거예요. 자, 비밀번호 입력. 자, 우리는 운동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봐. 헤이. 자, 우리 언님 운동해야 돼요. 화이팅. 예뻐져도 난 몰라, 워킹. 자, 팔꿈치 골반으로 찍으면서 예뻐져도 난 몰라, 헤. 자, 여러분 오늘 김쌤하고 노력한 만큼 건강하고 예뻐질 거예요. 터치다잎. 자, 양손으로 엉덩이 터치. 자, 에어로빅. 발 하나 대각선 뒤로 빼면서 팔을 가운데 쪽으로 쭉 끌어주시고. 자, 와이드 워킹. 자, 다리 넓게 걸어서 우리 허벅지 안쪽 자극할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음악 바뀌고 우리 달려간다 니업 갈 거예요. 헤이. 자, 니업 하면서 팔 하나 뒤로 쭉 당겨주시고요. 자, 동작 어려운 거 없는데 땀나죠? 자, 줄넘기 스텝. 자, 배 힘주고 조깅하듯이 사뿐사뿐. 자, 우리 언니의 노력을 엄마 TV가 응원하고 있어요. 킥 앤 리치. 자, 다리 하나 앞으로 가볍게 찾으면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헤이. 자, 내 목표를 손으로 잡는다 생각하면서 손 쭉쭉 뻗어줄게요. 사이드. 자, 레이즈 동작 팔 어깨선까지만 올려주면 충분해요.
자, 킥백. 자, 다리 하나 뒤로 접으면서. 자, 좌우로 나란히. 자, 사이드 스텝 하면서 양팔 쭉쭉 펼쳐주시고요. 오케이. 자, 우리 토터치 스쿼트 들어갑니다. 자, 내 손으로 반대쪽 발끝 터치할 거예요. 자,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아주시고, 무릎 발끝방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토터치 런지. 자, 발 타이선 뒤로 빼면서 런지. 자, 앞발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우리 뿐이한데 우리 2라운드 갈 건데, 2라운드에는 1라운드보다 동작 더 크고 과감하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내 마음을 열어줘요. 쭉, 쭉. 자, 팔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자, 비밀번호. 예뻐져도 난 몰라. 자, 팔꿈치 골반 쪽으로 쭉쭉. 아이 좋아, 너무 좋아. 건강해지고 있어요.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예뻐지고 있어요. 해. 자, 터치 더 힙. 엉덩이, 엉덩이. 아, 우린 너무 잘 따라하고 있어요. 100점 만점에 1000점. 자, 와이드 워킹.
허벅지 안축사에 빠져라. 오케이. 그런데 동작 완전 쉬운데 땀 완전 많이 나죠? 자, 우리 이제 달려간다 니 앞 다시 갑니다. 동작 더 크게. 줄넘기. 자, 영수는 줄넘기 있다 생각하고. 자, 킥 앤 리치. 자, 무릎에 충격하지 않도록 다리 가볍게 차면서 리치. 사이드. 킥백. 자, 우리 핸드 다 와가요. 힘내세요. 사이드. 자, 팔 쭉쭉 펴주시고요. 헤이, 아이 잘해, 너무 잘해, 우리 언님 너무 잘해. 오케이. 자, 여러분들 투터치 스쿼트하고 투터치 런지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런지 갑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잘해서 호흡하고 호흡 안정시키고 스트레칭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오른발 뒤꿈치 바닥에 대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상체 숙여줄게요. 자,
절대 앞꿈치를 몸쪽으로 당겨주셔야 종아리 스트레칭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왼쪽 들어갈게요. 자, 스트레칭하는 동안에 계속 호흡하면서 몸속에 긴장감 빼줄 거예요. 자, 우리 다리 어깨만 넓게 벌리고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자, 양손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스트레칭하는 동안에 계속 호흡하면서 긴장감 빼주세요. 반대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돌아가시고 오른 다리 뒤로 접어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진행할게요. 자, 허리 너무 꺾이지 않도록 배꼽 살짝 등 쪽으로 잡아당겨 주시고요. 반대로 넘어갑니다. 자, 양손 깍지 끼시고 등 스트레칭. 내 날개뼈 사이가 최대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등에 쭉 늘려주세요. 자, 호흡 들이마시다가 오른쪽 어깨 앞으로 한 번 더 쭉 밀어내면서 등 스트레칭 해줄게요. 자, 몸은 뒤로 메고 어깨를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등이 엄청나게 시원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들이마시다 왼쪽 어깨 앞으로 쭉 밀고 몸은 뒤쪽으로 쭉 밀어줄게요. 자, 오른손 45도 벌리시고 왼쪽 바닥 쳐다봅니다. 그러면 왼손 45도 오른쪽 바닥 쳐다볼게요. 자, 귀랑 어깨가 최대한 멀어지도록 진행해 주세요. 바로 저 리쁜이님도 오늘 김쌤하고 20분 전신운동 너무너무 잘 따라하셨고요. 우리 언니 하루하루의 노력을 언제나 엄마TV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언니 언제나 우리 회원님의 김쌤이 그리고 엄마TV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야 되겠죠? 제발! 내일 또 만나요, 제발!